이번 시간에는 이제 사체입니다. 그죠? 사체. 그 사체에 대해서는 교재 잠깐 보세요. 294쪽입니다. 사채, 채무증권이죠, 그죠? 이건 이제 사채라는 거는 주식회사에서 발행하는 겁니다. 그 주식회사. 주식회사가 돈을 빌리죠. 돈 빌리고, 돈 빌렸다는 그 채무를 증명하는 증서, 그죠? 사채권이라 하기도 하고, 우리가. 회사채라 하기도 하고, 회사채. 많이 쓰죠, 그죠? 주식회사에서 발행하는 사채다. 국채는 나라에서 돈을 빌리고 그 증명하는 증서, 그죠? 공채, 공공단체, 지방채, 지방자치단체. 여기서는 사채, 알겠죠? 사채. 주식회사가 돈 빌리고 그 빌렸다는, 그죠? 돈 빌린 걸 증명하는 증서다. 그건 결국 뭐냐? 돈 빌린 겁니다, 그죠? 돈 빌렸다, 그게 뭐죠? 차입금이잖아. 그죠? 이거는 같다. 알겠죠? 돈 빌린 거니까. 우리가 어떤 이제 기업에서는 그럼 이계정을 좀 구분하죠. 그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금융기관에서 돈 빌려오는 겁니다. 은행에서 빌려오는 거. 이거는 이제 일반인들이죠. 일반인들. 그죠?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이제 공고를, 신문에 공고하고 절다수자들한테, 그죠? 많은 사람들한테 공모해가지고 빌리는 겁니다. 이건 사채라죠. 사채 증서를 발행해 주고. 결국은 이제 내용은 같은 거죠. 돈 빌리는 거니까. 일반인들한테 이제 사채 발행 공고 이런 데잖아. 신문에 공고 내면 사채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은 결국 돈 빌리 좋은 겁니다. 그죠? 거기에 대한 뭐 줘야 되죠? 이자 줘야죠. 그다음 기간이 상환기간이 있으면 원금 갚아줘야 됩니다.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채라는 건 결국은 뭐죠? 요거는 결국 우리가 개념을 쉽게 생각하세요. 돈 빌리는 겁니다. 그죠? 빌리는 형식이 사채 증서를 그거는 요거 발행해 주고 빌린다 이 말이지. 돈을 빌리고 나서 이자 주다가 원금을 갚아 주는 겁니다. 그죠? 그죠? 갚아 준다. 이거 우리가 빌리다 돈을 빌릴 때 이때 이 사채 증서를 끊어 주죠. 발행한다 이랍니다. 사채 발행. 사채를 발행하고 돈 빌린다. 그죠? 이자를 준다, 사채 이자. 갚아준다, 사채 상환. 이렇게. 우리가 사채를 발행하는데, 이제 발행할 때, 이 사채 발행한 증서에 보통 만 원짜리를 많이 발행합니다. 일반적으로 통용하는 게 만 원인데, 우리가 이제 발행할 때, 그죠? 그냥 간단해져. 숫자로 할게요. 간단한 숫자로. 100원짜리, 액면이라 하죠. 그죠? 액면에 표시되어 있는 그 100원짜리를 이걸 100원에 발행할 수도 있을 거고, 그 이상 발행할 수도 있다. 그죠? 그 이하로 발행할 수도 있죠? 이 경우 세 가지 경우 외에는 없습니다. 그죠? 이걸 우리는 할증 발행이라 합니다. 액면 이상 발행했다. 할증 발행. 프리미엄 발행. 프리미엄부 발행이다. 그죠? 할인 발행. 요거는 이제 할인 발행. 할인 발행하면은 디스카운트, DC 발행이다. 이거는 액면 발행했으니까 액면 발행. 또는 뭐 평가 발행이다. 이를 발행했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사채에서는 여기 기준됩니다. 액면 항상. 요거 초과했죠, 그죠? 20원 초과되었습니다. 요 20원을 뭐라 부르느냐?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요걸 할증 발행 차금이라 이랍니다. 이때 우리가 100원짜리를 90원에 발행했으면 10원 부족하죠. 이걸 우리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요런 말이 좀 말이 길죠. 그죠? 길래 자꾸 좀몇 번, 몇번 읽어보세요.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채 문제는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은 이 발행가에 액면 발행, 할증 발행, 할인 발행 이걸 어떻게 결정할 거냐 이거죠. 여기 이제 발행가액입니다. 그 사채의 발행가액은 어떻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그죠? 어떻게 결정할 거냐.
또 요 차이가 생겼죠. 요 20원과 10원의 차이, 요거는 장부상에 어떻게 조정해 나갈 거냐. 그죠? 요거. 요거 두 가지가 사채 문제다. 응? 우리 요 딱 두 가지죠. 그죠? 발행가액의 결정과, 그죠? 그 차액 부분을 어떻게 장부상 정리해 나갈 거냐. 요 두 가지입니다. 그럼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사채를 발행한답니다. 액면. 만약에 액면 예를 들어서 그죠? 100원짜리라고 가정할게요. 액면 100원짜리인데 이걸 만약에 그죠? 발행한다. 발행하면서 우리 회사가 이자율을 정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8% 이자 주겠다. 상환 기간은 5년. 무슨 말 이해되죠? 그죠? 돈 100원 하면 너무 적으면 1000원 할까요? 계산이 쉽도록 1000원 할게요. 돈 1000원 빌려주세요. 그죠? 돈 1000원 빌려주세요. 이 말입니다. 돈 1000원 빌려주면 내가 이건 연이자입니다. 1년에 이자를 8% 주다가 80원씩 주다가 5년 후에 원금 1000원 갚아주겠답니다. 그죠? 이 조건. 그 이 조건으로 빌려주겠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빌리겠다 하는데 이거 빌려주고 싶은 사람이 빌려주면 되죠. 그죠? 사채 사면 되잖아. 그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 경우에 이제 시중 금리가 있다. 시장 이자율이 요 같으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 다르더라. 그죠? 만약에 10%다. 또 요거보다 적을 수도 있잖아. 그죠? 예. 이거는 차이가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요거는 고정금리라 하는 거잖아. 딱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변동금리죠. 그죠? 계속 변하잖아. 시중금리는. 그죠? 그래서 요거 우리가 항상 변동이 생기는데 요 차이가 생기면은 자, 생각해 보세요. 시중금리가 만약에 10%인데 내가 우리 회사가 8% 주겠다 하면 우리 회사 돈 빌려줍니까? 안 빌려주지. 그죠? 당연히 안 빌려줍니다. 그래서 요 차이를 조정해 줘야 되잖아. 그죠? 그렇죠? 요걸 맞춰줘야 됩니다. 요 차이 2% 생겼잖아. 이걸 어떻게 맞춰주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죠. 자, 보세요. 이렇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회사에 내가 돈 1000원 빌려달라고 그랬잖아. 오늘 돈 1000원 빌려주세요. 빌려주면은 내가 이걸 5년간 이자 주겠답니다. 그죠? 이자. 주다가 5년 후에 원금 갚아주겠다. 원금 1000원 돌려줄게. 이자는 매년 8% 주려고 그랬습니다. 이자 얼마 주죠? 80원씩이잖아. 그죠? 매년 이자 80원씩 주다가 5년 후에 원금 1000원 주겠답니다. 그죠? 이 조건이잖아. 그러면 이때 요 오늘 빌리는 돈 1000원과 미래 내가 갚아야 할 돈이 얼마죠? 1500원이잖아. 1400원이지. 1400원은 결국은 그 가치가 같다 보는 거죠. 내가 빌려줌으로써 이거 이제 원금, 5년의 원금 갚고 그 사이에 이자 갚잖아. 그죠? 예. 그 이때, 자, 이 경우에 우리가 지금 이자율이 몇 프로죠? 8% 했잖아요. 8%, 그죠? 8%. 8%인데 시중금리가 얼마죠? 10%죠. 요거 이제 우리가 기간 5년과 금리가 10%다. 그죠? 요게 따르는 요게 현재 가치를 알아봅니다. 1000원에 대한 현재 가치와 요 80원에 대한 현재 가치, 그죠? 요거 우리 앞에서 공부했죠, 그죠? 목돈에 대해서는 무슨 표를 본다 그랬죠? 현가표. 현가표입니다. 현가 개수. 매년 봤잖아요, 요거는. 매년 80원씩 봤습니다. 매년 80원. 요거는 무슨 현가? 연금 현가. 요거 우리 연금 현가 개수를 합니다. 아셨죠? 예. 요거는 현가표를 봅니다. 교재 한번 저 뒤에 가면 부록 교재 저 뒤에 한번 보세요. 부록 580페이지 580쪽 우리 교재는 580페이지입니다. 580쪽에 한번 보세요. 그거 보면은 현가표가 보이죠. 현가표에서 5년과 10%가 마주치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5년과 10% 얼마 나오죠? 0.6209이 나와 있죠. 너무 기니까 두 자리만 가지게요. 0.62까지만. 예. 원래는 이제 다 해야 되는데 0.6이다. 요게 1원이니까 1원 5년 후에 받을 1원을 오늘 받으면 0.62원이 1000원이니까 0.62 하면 얼마죠? 620원 되죠.
요거 보세요. 요거는 매년 받는 돈입니다. 그죠? 80원은 매년 받는 이자입니다. 매년 받는 요걸 봐야 됩니다. 연금, 그 오른쪽 페이지. 그죠? 581쪽에 보면은 연금 현가표를 봅니다. 5년과 10%가 마주치는 거 찾아보세요. 얼마 나와 있죠? 예, 3.79097 나오죠? 그죠? 3.79다. 두 자리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럼 요 80원에다가 3.79를 곱하면 얼마가 되죠? 이걸 되겠네요. 그죠? 303.2가 맞죠? 그죠? 자, 요거 더하면 얼마죠? 두개 더하면 얼마죠? 923.2가 됩니다. 그죠? 예, 요걸 제가 이제 약으로 하겠습니다. 930원이라고 볼게요. 아셨죠? 930원 약 올림했습니다. 923.2인데 제가 그냥 편의상 930원 했습니다. 알겠죠? 930원 약. 이게 바로 뭐냐? 발행가액입니다. 발행가액. 요게 발행가액이다. 그럼 이 말은 자 보세요. 돈처럼 빌려주는데 우리 회사 이자는 8%고 시중금리가 10%니까 내한테 요 70원만큼은 내가 선이자 줄게. 요 2%에 대한 선이자. 5년치죠, 그죠? 요 차이 2%에 대한 5년분 이자가 얼마다? 70원이라는 말이에요, 70원. 70원 선이자 줄 테니까 떼고 내한테 930만 가져온나? 930원만. 그럼 나는 1000원 빌린 걸로 해서 매년 이자 8% 주다가 5년 후에 1000원 갚아줄게, 이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다시. 1000원 빌려주는데 내한테 가져올 때는 얼마만 가져온다? 930원. 요거는 뭐라 그랬죠? 선이자. 70원 떼고 가오라 이 말입니다. 그 선이자가 왜 생긴다? 이자가 2% 우리가 낮으니까. 요 2%에 대한 이자가 70원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1000원짜리 얼마에 발행한다? 930원에 발행하게 된다. 요 70원이 뭐라 그랬죠? 선이자. 요게 선이자다. 선급이자. 그래서 요게 결국은 뭐죠? 사채 1000원짜리를 930원에 발행하면 할인 발행이죠. M보다 나중에 할인이잖아. 그죠? 할인 발행 자금. 바로 요거.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의 요 성격이 뭐냐? 성급 이자다. 그죠? 요거는 반대로 무슨 이자? 선수 이자입니다. 알았죠? 예, 선수 이자다. 성격이. 아. 사채 할인 발행 자금 내가 미리 준 이자, 선이자. 알겠죠? 선이자다. 자, 다시. 그럼, 1000원짜리 우리가 돈 1000원 빌리, 그죠? 내가 빌리는데, 내한테 930만 갖다 주면은 나는 1000원 빌린 걸로 해서 매년 이자 8% 주다가 5년 후에 원금 1000원 갚아주겠답니다. 그죠? 요 조건. 아시겠죠? 이해되죠? 그죠? 그러면은, 자, 이제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보세요. 이 원리는 이해됐으니까. 그럼 여기 어떻게 나왔죠? 930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요 돈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기 요거잖아. 어떻게 나왔죠? 뭐 곱하기? 여기 천이 뭐죠? 천이 뭐죠? 액면. 액면 곱하기 현가 개수. 요거는 뭐죠? 이자. 이자 곱하기 연금 현가 개수. 그게 발행가액입니다. 아, 그래서 발행가액이라는 거는 그 액면 금액. 그죠? 그 사실 액면에다가 곱하기 뭐 했고? 현가 개수를 곱했고. 요 액면 이자. 그죠? 액면 이자입니다. 이자에다가는 뭐죠? 연금 현가 개수. 요걸 좀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이 금액과 이 금액을 더한 거, 요게 바로 뭐가 된다? 사채의 발행가액이다. 예. 요게 사채의 발행가액. 끝났습니다. 그럼 하나 정리 끝났네, 그죠? 어허, 사채의 발행가액 이래 구하는구나. 그죠? 아셨죠? 자, 사채의 발행가액이라는 건한번더 액면에다가 현가계수, 이자에다가는 연금현가계수, 요거는 문제 주어집니다. 아셨죠? 그 액면에다가 현가계수,
이자에다가는 연금연가계수를 곱한 거, 요거 더한 게 뭐다? 사채의 발행가액이다. 아시겠죠? 예. 이때 요 이자율은 항상 무슨 이자율? 시장 이자율입니다. 자, 요걸 다른 말로 우리는 앞으로 유효 이자율이라고 합니다. 요걸 다른 말로 표시 이자율. 같은 말입니다. 요걸 또 우리는 명목 이자율, 실질이자율 하기도 하는데 요 말을 많이 씁니다. 앞으로 요거. 같은 말입니다. 유효 이자율. 아, 요 현가계수와 연금현가계수는 항상 무슨 이자율? 유효 이자율로 한다. 예, 됐죠? 예, 그러면은 이제 우리 이거 금액 구하는 거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연습. 그 발행가액은 문제 하나만 딱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310페이지 4번 310쪽에 4번 한번 보세요. 이 문제 하나만 보면 뭐 그죠? 4번 찾았습니까? 예. 310쪽에 4번입니다. 예. 자, 310페이지. 한번 읽어보세요. 사채액면 1000만원, 만기가 3년, 액면 이자율 10%인 사채를 발행했고, 시장 이자율이 12%다, 사채의 발행가액이 얼마고 물었습니다. 그죠? 발행가예요? 그럼 발행가액 이거잖아. 그죠? 이거. 알았죠? 자, 액면이 얼마입니까? 1000만원. 자, 액면 이자는 얼마입니까? 몇 프로? 10%죠. 1000만 원에 10% 얼마? 100만 원. 곱하기. 그죠? 액면 곱하기 뭐 한다 그랬죠? 뭐죠? 현가계수. 찾으세요. 현가계수. 그 현가계수 보니까? 아니. 그거 나와 있잖아요. 책에. 박사 나와 있죠? 그죠? 거기 보니까 현가계수 두 개 나와 있잖아. 그죠? 위에 두 개가 현가계수죠. 아래 두 개는 연금현가계수입니다. 그럼 현가계수 두 개 나왔으면 우리 그 차이를 보세요. 뭐가 차이? 기간은 똑같은데 이자율이 다르죠? 우리 요거는 무슨 이자율 한다고 그랬습니까? 유효 이자율. 다른 말로 무슨 이자율? 시장 이자율. 몇 프로입니까? 12% 나와 있잖아. 문제에서. 12% 찾아야 됩니다. 12%짜리. 그럼 얼마? 0.712. 예. 그죠? 됐죠? 자, 이번에는 이자에다가는 연금현가계수입니다. 이자에다가는 연금현가계수. 자, 연금현가계수도 두 개 나와 있잖아. 그죠? 하나는 10%, 하나는 12%. 우리 문제에서 시장이자는 몇 프로 주어졌죠? 12%. 이것도 12% 찾아야 됩니다. 12%. 얼마? 2.402. 됐죠? 끝났으면 계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요거, 계산. 요거, 계산. 요거, 두 개, 플러스. 9, 5, 2, 2, 0, 0, 0. 요게 사채의 발행가액이다. 9, 5, 2, 2, 0, 0, 0. 아시겠죠? 그죠? 9, 5, 2, 2, 0, 0, 0. 발행가액 끝났습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할 거는 요거 기억하면 되겠다. 액면 곱하기 현가계수, 액면이자 곱하기 연금현가계수 더하고 요거 계수할 때는 이자율은 항상 유효이자율 또는 시장이자율로 적용한다. 요게 사채의 발행가액입니다. 19번 317쪽에 19번 19번 보세요. 319쪽에 17쪽이네요. 19번 문제. 19번 찾았습니까? 자, 서울에서는 4년 만기 액면 10만원의 사채를 액면 이자를 10%로 발행했다. 이자는 맨도 말에 지급하고 유효이자율이 8%다. 사채의 발행가액을 구해보세요. 그럼 발행가액 이거 이제 보면서 그죠? 액면에다가는 현가계수, 액면이자는 연금현가계수다. 액면
그 액면 얼마죠? 10만 원. 액면 이자, 액면 이자는 몇 프로죠? 10%. 그럼 만 원이죠. 만 원 곱하기. 그죠? 그럼 이제 액면은 뭐 한다 그랬죠? 액면에는 현가계수, 야, 현가계수 한번 찾아볼까요? 현가계수, 자, 퍼센트 두 개죠? 했죠? 어느 거죠? 유의자율. 몇 프로죠? 8%. 8% 찾아야 되겠다. 8%의 현재 가치가 쭉 얼마 나와 있죠? 0.735. 입니다. 이자도 마찬가지. 예. 유효이자율 몇 프로죠? 8%. 그 8%의 이자 연금연금에서 얼마죠? 예, 3.3하나 2하나. 예, 계산해 보세요. 자, 이거 계산하니까 73,500원. 이거 얼마죠? 자, 이거 다 하면 됩니다. 보라스 1 6 1. 예, 여기 사채의 발행가액이다. 그죠? 발행가액 아시겠죠? 그죠? 예, 발행가액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액면 10만원짜리 했죠. 무슨 발행이죠? 할증 발행. 액면 이상이면 할증 발행이고, 액면보다 적으면 할인 발행. 자, 발행가액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거 보세요. 자, 이거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을 비교해서 액면 이자율이 여기 낮으면은 무슨 발행하게 되죠? 할인 발행입니다. 항상 요게 요 이자가 요거보다 낮으면 할인 발행. 요거보다 요게 높으면은 무슨 발행? 할증 발행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게 항상 우리가 액면 이자 요게 낮으면은 무슨 발행하게 된다? 할인 발행. 요게 높으면은 할증 발행입니다. 액면이자율이 낮으면은 할인 발행, 액면이자율이 높으면은 무슨 발행? 할증 발행. 그게 이론 문제입니다. 이론 문제 기억하세요. 다시 액면이자율이 유효이자율보다 높으면은 무슨 발행? 할증 발행. 액면이자율이 유효이자율보다 낮으면은 무슨 발행? 할인 발행. 기억합니다. 여기 높으면은 할증, 여기 낮으면은 할인. 요거 기준하세요. 그럼 말을 바꿔볼게요. 보세요. 시험은 이런 나옵니다. 보세요. 들어보세요. 시장이자율이 액면이자율보다 낮으면 할인 발행한다? 틀렸잖아. 말을 바꿔버려요. 순서를 다시. 시장이자율이 액면이자율보다 낮으면 여기 낮다 그랬잖아. 여기 낮으면 무슨 발행? 할증 발행. 이게 높단 말이죠. 할증 발행이지. 무슨 알겠죠? 그죠? 시장이자율이 액면이자율보다 높으면 무슨 발행? 할인 발행. 여기 낮다는 말이잖아. 기준을 딱 잡으세요. 액면이자가 낮으면 무슨 발행? 할인 발행. 여기 높으면 할증 발행. 우리 이렇게 정리하자. 알겠죠? 또 일을 하기 싫은 분은 있죠. 시장이자율이 높으면 무슨 발행? 이게 높으면 할인 발행. 이게 낮으면 할증 발행. 반대가 되면 헷갈리잖아. 그죠? 그냥 이걸 기준해서. 액면이자율이 낮으면 무슨 발행? 할인 발행. 액면이자율이 높으면 무슨 발행? 할증 발행. 같으면은 액면 발행. 같으면은 무슨 발행? 액면 발행하게 됩니다. 알겠죠? 예. 자,
발행가액이 끝났습니다. 아셨죠? 그죠? 1회 발행한다. 요래 이해하시면 되고, 우리 시험에 대해서 요래 딱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사채를 발행하려면은, 정권감독위원회에 이제 그죠? 가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이제 회사 등급에 따라서 몇 프로를 발행하라 이렇게 정해줍니다. 금액, 이자율을 갖다가. 그 이자율에 따라서 이제 회사 등급이 있죠. 그죠? 뭐, 등급에 A 플러스, A 마이너스, 이렇게, B 플러스, 이런 식으로 등급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시험에 대비해서 요래 이해하시면 되잖아. 그죠? 문제 풀 때 이렇게 푸시면 되고. 자, 이제 앞으로 보세요. 그러면 이제 발행했습니다. 그죠? 자, 사채를 발행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할인 발행했습니다. 그죠? 이걸 이제 이렇게 표시하잖아. 그죠? 재무 상태표에다가. 사채, 보세요. 사채, 액면 100원짜리를 90원에 발행했다. 그럼 10원만큼 뭐가 되죠? 할인 발행되죠? 이걸 뭐라 한다? 사채 할인 발행착의랍니다. 반대로 할증 발행했다. 사채 100원짜리를 예를 들어서 그죠? 120원에 발행했다. 20원만큼 플러스죠. 사채 할증 발행 차금 해서 120 이렇게 적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갈로했다는 거는 뺀다는 말입니다. 알겠죠? 빼고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이래 하죠. 장부의 기장을 이래 합니다. 자, 우리가 이거 보세요. 사채를 예를 들어서 그죠? 사채 사채를 그죠? 100원짜리를 90원에 발행했습니다. 만기에는 내가 갚아주는 돈은 90원에 갚아줍니까? 100원 갚아야 됩니까? 100원 갚아야 되잖아, 그죠? 액면 금액대로 갚습니다. 나 갚을 때는. 요걸 요래 발행해도 나중에 갚을 때는 얼마 갚는다? 100원 갚죠, 그죠? 100원. 그래서 이 금액을 우리는 이 금액이죠, 그죠? 요걸 상환기간 동안에 요걸 떨어나갑니다. 상가. 여기 만약 5년이다. 그러면 얼마 썼다 얼마 되죠? 2원씩. 그죠? 그 1년이 지나면 여기에 8원 남죠? 2원 떨어서, 2원 뺏으니까. 8원 남으면 여기 얼마 될까요? 여기 8원 되면 여기 얼마? 92원. 그 다음 또 2원 빼면 여기 6원 남잖아. 그게 얼마? 94원. 4원 남으면 마. 96원. 2원 남으면 마. 98원. 마지막 하면 이게 제로 돼버리죠. 얼마? 100원. 그때 100원 갚아버립니다. 장부전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장부. 예. 그래서 우리가 요걸 떨어나간다. 그죠? 할인 발행 자금을 상환기한에 걸쳐서 떨어나갑니다. 요걸 빼나가는데, 요걸 빼나간다 하는 걸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각한다. 이러거든요. 상각. 요거 상각. 그래서 지금 요걸 할 겁니다. 요거 상각하는 거. 아, 요거. 요걸 상각이래요. 상각. 아, 요걸 없애나가는구나. 알겠죠? 없애나간다. 자, 그러면은, 모양을 한번 보세요. 요 모양을 제가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요 모양을. 더 쉽게. 요게 뭐죠? 액면이죠. 요렇게 할 겁니다. 액면 100원짜리. 요게 뭐죠? 발행가액이죠. 발행가액은 90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차이가 얼마냐? 요게 바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얼마다? 10원이다. 이렇게. 뺀 거. 요렇게 표시할 겁니다. 모양을. 요걸 요래 표시했습니다. 앞으로 요래 했을 겁니다.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 요래 요렇게 제가 모양 요래 할 거면 더 쉽잖아. 그죠? 요 모양을 요래 고쳤습니다. 알겠죠? 액면 100원짜리를 90원에 발행했다. 액면 100원짜리를 90원에 발행했다. 차의 10원이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다. 그죠? 요거는 빼는 거. 알겠죠? 예. 그럼 이제 이때, 자, 보세요. 우리가 제가 방금 2원씩 떨어나가는 한 표시를 한번 해보게 보세요. 요거 보세요. 여기 요 2원 뺍니다. 그죠? 1년 지났다. 2원 뺍니다. 2원. 2원, 2원 빼고 나면 얼마 남죠? 8원 남죠? 여기 8 남았습니다. 액면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죠? 100원에서 800원 얼마? 92원.
또 1년이 지나간다. 또 1년이 지났다. 얼마 남죠? 6원. 여기 또 액면 100원에서 빼면 얼마죠? 94원. 이래 하다가 마지막에 가면은 이게 뭐가 되죠? 제로 되겠죠? 그럼 100원에서 제로를 빼니까 얼마? 100원 되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 상가한다. 자, 잘 보세요. 요거, 요거 보세요. 매년 얼마씩 떨어졌습니까? 2원씩 떨어갔죠, 그죠? 요 10원을 상환기한이 5년이면은 오른다면 1년에 2원씩이잖아, 그죠? 2원씩 이렇게 똑같이 떠는 걸 우리 뭐라느냐? 정액법이라 이랍니다. 정액법. 요 상가 하나 봐요. 두 가지입니다. 정액법. 그런데 이번에는 이 방법이 있습니다. 유효이자율법 이렇게 유효이자율법이라 합니다. 알겠죠? 유효이자율법. 이거는 뭐냐? 앞으로 보세요. 지금 제 부분 알겠죠, 그죠? 2원씩 들어가는 거니까. 요 모양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 보세요. 보세요. 요걸 뜨는데,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뭐, 필기는 있다 하시고, 이거 보세요. 야, 이거 보세요. 요걸 뜨는데, 여기에다가는 액면 이자율을 곱하고, 여기에다가는 유효 이자율을 곱합니다. 그죠? 다시. 액면에다가는 액면 이자율, 발행가액에다가는 유효 이자율. 알겠죠? 아까 우리가 액면 이자율 몇 프로였죠? 8%였죠? 요거는 10% 했잖아, 그죠? 이거 주어집니다. 예. 그럼 여기 8%면 얼마죠? 8회이잖아. 요거 얼마죠? 9회이죠. 요거 빼기 요거 하면 얼마죠? 1원. 1원을 상가에 1원. 2원이 아니고 1원. 요 방법이 유효이자율법입니다. 알겠죠, 그죠? 다시. 액면에다가는 액면 이자율, 발행가에다 유효이자를 곱해가지고 요 금액 9원에서 요거 뺀 금액 1원이잖아. 상가하는 법. 요걸 유효이자율법. 시험에 요게 나옵니다. 요거 안 나옵니다. 정액법은. 예? 예. 우리 시험에는. 방법은 두 개 있는데, 요거 한, 요게 나와요. 요거, 요거, 요거. 자, 또 보세요. 2차연도 볼게요. 그럼 이제 10원 중에서 1원 뺏으니까 얼마 남았습니까? 9원 남아있죠? 그럼 이제 2차연도 보세요. 액면은 그대로다, 그죠? 100원 있고, 이거 얼마죠? 아래는? 91원이잖아. 그럼 이제 2차 연도에 산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2차 연도는 똑같잖아. 똑같이 보세요. 요건 얼마 곱하기 뭐 액면이자 몇 프로? 8%, 8원. 그죠? 여기다 유효이자율 10% 얼마? 9.1. 9.1 마이너스 18 얼마? 1.1. 이 방법으로 하게 되면 이 금액이 점점 커집니다. 알겠죠? 이게 점점 커지게 나타나지. 요게 무슨 법이냐? 유효이자율법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유효이자율법. 근데 이제 우리 시험은 보통 한 번만 상가도 나옵니다. 한 번, 한 번. 한번 하면 그냥 여기서 시험을. 요래 가지고, 요래 보세요. 요게 유효이자율법인데 요거, 요거, 요거잖아. 그죠? 물어봅니다. 요거 얼마고, 요거 얼마고, 요거 얼마고, 요거 얼마고 물어봅니다. 네 개. 요걸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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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물어본단 말이에요. 얻을 때는 요거 물어보고, 요거, 요거, 요거 물어봅니다. 요게 뭐죠? 상각액. 요거는 미상각액. 요거는 장부잔액. 요거는 사채이자. 다시. 요걸 지금 요금을 상각했잖아. 그죠? 요게 뭐다? 상각액. 10원에서 이런 상각이 떨어졌잖아. 남았죠? 뭐죠? 미상각액. 요게 이제 원래 요게 액면에서 요거 빼고는 요게 뭐죠? 장부잔액, 장부잔액. 요게 사채이자. 다시 요거 뭐라 했습니까? 상각액, 요거는 미상각액, 장부잔액, 사채이자. 다시 시작. 상각액, 미상각액, 장부잔액, 사채이자. 적어드릴게요. 1번. 사찰인 발행 차금 상각액 얼마고, 2번 미상각액 얼마고, 세 번째 장부 상각 후에 장부 잔액 얼마고, 네 번째
사채이자 얼마고 1차 연도에 사채이자 얼마고 물어봤다. 그죠? 그럼 그대로 대답하면 되잖아. 보세요. 상각액 얼마? 1원. 미상액 얼마? 9원. 장부장액 얼마? 91원. 사채이자 얼마? 9원. 그죠? 요렇게. 알겠죠? 요거 요거 요거. 자, 여기서 이제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알겠죠? 뭐냐 하면 읽어보세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나고 나서 이 사채를 갚아줬답니다. 중도에. 중도 상환했다. 했는데 얼마에 상환했느냐? 내가. 요거는 89원에 상환했답니다. 자, 다시. 이 사채가, 이 사채도, 그죠? 이 변동 금리가 이게 이제 올랐다 내렸다 하잖아. 그죠? 금액이 상승했다가 하락합니다. 시세가 있다 보니까. 지금 장부에는 91원이잖아. 그죠? 91원짜리를 지금 보니까 시세가 89원이 되어 있더라. 89원에 갚아줬다. 91원짜리 갚아야 되는데 89원에 갚았다면은 우리 회사는 이익 봤습니까? 손해 봤습니까? 이익 봤지. 이익 얼마? 2원. 그게 또 요거 답. 이익 얼마 봤다? 2원 봤다. 요걸 뭐라 하느냐? 사채를 상환하고 이익 봤죠? 사채 상환 이익이다. 이러면 이익. 그럼 만약에 91원짜리를 93원에 갚았다? 돈 더 많이 갚았잖아. 손해 봤죠? 요거는 뭐라고? 사채 상환 손실 2원. 마이너스 2원. 한번 할게요. 그러면은 이때 상환기간 5년간, 5년이라면은 5년간 총 지급할 사채이자 얼마고, 요건 지금 1차 첫해 9회이잖아. 그죠? 요 9회라는 거는 내가 현금으로 주는 돈 팔은 요거 미리 줘놨던 돈이잖아. 요거 선급이자. 그죠? 더한 게 요거잖아. 사채이자인데, 상환기간 5년간에 총 지급하는 이자 얼마고 물었어. 총. 자, 보세요. 내가 매년 주는 게 얼마죠? 8원씩 주잖아. 매년. 매년 8원씩 줍니다. 사채 이자, 그죠? 액면 이자. 매년 8원씩 주는데 이걸 5년간 준다면은 얼마죠? 40원이잖아. 그죠? 맞죠? 그죠? 40원인데 요 돈은 내가 성급 이자잖아. 미리 지급한 거잖아. 미리 준 돈. 그죠? 요거 미리 준 돈이잖아. 그럼 앞으로 줄 돈 40원하고 미리 준 10원 있죠? 총 얼마? 50원. 50원. 예, 다시. 매년 8원씩 주기로 했습니다. 그죠? 5년간 주면 40원이잖아. 그죠? 40원인데 요거 미리 줘놨잖아. 그 총 줘야 될 거 얼마? 50원이잖아. 자, 우리가 유효이자율법 사채 문제는 여기에서 시험에 다 나옵니다. 예. 딱 문제 하나잖아. 그죠? 문제 하나에서 결국은 이제 물어보는 파트가 요걸 물어보느냐, 요걸 물어보느냐, 요거 물어보느냐, 그죠? 따라서 이렇게 나눈 겁니다. 예. 처음 하니까 약간 복잡한 것 같아도 요거 한두 번 연습하면은 그래, 복잡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요거 뭐라 그랬죠? 상각액, 미상각액, 장부잔액, 사채이자. 요거는 뭐죠? 사채상환, 이익, 이익. 덜, 저기가 무슨 이익 봤잖아. 요거는 뭐죠? 총사채이자. 5년간 총 사채이자. 알겠죠? 요것도 한 거. 알죠? 그죠? 예. 요 문제. 예. 사채. 요거는 제가 끝날 때까지 안 지울 테니까 지금 메모 안 할 수도 있다. 끝나고 나서 하셔도 됩니다. 아셨죠? 예. 자, 이제 요 문제 좀 연습 좀 해봐야 되잖아. 그죠? 책을 한번 보세요. 교재. 그럼 우리가 바로, 문제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보세요. 316쪽에 17번. 316쪽에 17번 문제 보세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17번 문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이걸 이제 천천히 제가 해드릴 테니까 이해를 하면서 이거 지금 보면서 그죠? 예, 따라오시면 됩니다. 예.
자, 이제 이걸 우리가 지금 사체 계산 문제입니다. 그죠? 예, 지금 문제 보니까 만 원짜리를 9,502원에 발행했다. 아, 액면 만 원짜리를 발행했는데, 9,502원에 발행했다. 자, 요렇게, 요 모양 요렇게 딱 줄 거고, 그죠? 요런 식으로. 그러면은, 만 원짜리를 9,502원에 발행했으니까, 요건 할인 발행이네. 그죠? 액면보다 나의 할인 발행이다. 그러면 차익 얼마죠? 빼면 되겠죠? 빼면 얼마죠? 498원. 이걸 뭐라 부른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아시겠죠? 예. 이건 우리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 한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됐죠? 자, 이걸 이제, 요런 모양 만들었습니다. 사채 문제 나오면 항상 이런 식으로 모양 만듭니다. 예, 사채 발행 됐죠? 이걸 삼각합니다. 삼각. 삼각한다. 자, 요금의 구해리잖아. 그죠? 요금을 구하는데. 자, 이래 했잖아요. 보세요. 액면에 당하는 뭐죠? 액면 이자율, 발행가는 뭐죠? 유효 이자율, 여기에 당하는 무슨 이자율, 액면 이자율, 요거는 무슨 이자율, 유효 이자율, 액면 이자율 몇 프로? 8%. 유효 이자율은 몇 프로? 10%. 요거는 8%, 요거는 10%입니다. 그죠? 여기 8%다 얼마? 800. 10% 얼마? 950. 원미만 발행해 버립니다. 예. 우리 책에도 나와 있잖아. 그죠? 소비에 버린다 해놨다. 950이다.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자, 요거 나왔다. 그죠? 요거는 800이고 액면이자 요 유효이자다. 요거 빼기 요거. 빼라 그랬잖아. 요거 빼기 하면 얼마? 150. 알았죠? 상가 A다. 그럼 얼마 남죠? 얼마 남았죠? 빼면 되잖아. 요거 빼면 얼마죠? 348원. 됐죠? 액면 얼마죠? 그대로다, 그죠? 만 원. 이 장부금액 얼마? 빼면 되지. 빼면. 9,652원. 그렇죠? 됐죠? 여기까지.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이때 이제 우리 뭐 했습니까? 빅카버 좋네. 상환했습니다. 이걸 상환했다. 얼마에? 9,600원에 상환했답니다. 저, 보세요, 이제. 9,652원짜리를 9,600원에 상환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갚아준 돈이 적죠? 이익 봤습니까? 손해 봤습니까? 이익. 얼마? 52원. 정답 3번. 답이 3번이잖아. 그죠? 아시겠죠? 그죠? 요 한 문제. 그럼 다 나왔잖아, 이게. 자, 보세요. 요게 뭐죠? 요게 뭐죠? 이름이 뭡니까? 삼각액. 요거는 미삼각액. 요거는 장부자네. 요거는 사채 이자. 요거는 사채 상환 이익. 알겠죠? 그럼 이제 이 문제가, 그죠? 만기가 3년이네. 그죠? 3년간, 그러면 총 이자 얼마일까요? 총 이자. 3년간 총 이자. 1년에 내가 매년 얼마 준다 그랬죠? 800원 주기로 했죠? 1년에 800원 주니까 3년 주면 얼마죠? 2,400원이죠. 요 2,400원에다가 요 미리 준 돈 얼마? 498원 있잖아. 그죠? 요 앞으로 줄 돈 2,400원에다가 미리 준 돈 있으니까 더하면 얼마? 2,898원. 그럼 다 했습니다. 그죠? 우리 사채 모의서 나올 수 있는 거 다 해봤자 경우의 수를 다 했습니다. 예. 저거 한 문제만 이해하면은 요거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나서 저 한 문제만 이해하면은 나머지 문제도 전부 숫자만 바뀌어 나옵니다.
그래, 한 문제를 자꾸 반복해서 풀어보시고, 100% 이해를 해야 되죠, 그죠? 예, 완전히, 아, 내 걸 완전 소화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시간 나면 또 다른 문제 좀 풀어보고, 그죠? 예. 자, 제가 이제 좀 연습 좀 합시다, 보세요. 310쪽에 5번. 5번 문제. 한번 풀어봅니다. 5번. 문제 한번 보세요. 액면 1000만원짜리 사채를 발행했다, 그죠? 그리고 952만원에 발행했다. 자, 일단 나왔습니다. 그러면 액면 1000만원짜리, 알겠다. 이걸 발행했다. 얼마에? 952만원에. 이래 나왔네. 그럼 요거는 액면보다 낮으니까 할인 발행이네. 그죠? 4차 할인 발행 차액은 빼니까 48만 원이다. 그럼 지금 요거 뭐 구하라 그랬습니까? 요거 구해봐라 그랬네. 문제가 상각액 얼마고 물고 있잖아. 그죠? 묻는 말이. 상각액 얼마냐 묻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묻네. 그죠? 요거. 액면에다가는 액면 이자율, 발행가액에다가는 유효이자율. 문제, 액면이자율, 표시이자율 몇 프로? 8%. 유효이자율 몇 프로? 10%. 8% 하니까 80만원. 요거 10% 하니까 95만 2천원. 95만 2천원 빼기 80만원. 예, 15만 2천원. 정답. 답이다. 요거 모르니까. 답이 나왔다. 그죠? 답. 15만 2천원. 이렇게 푸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이번에는 16번. 됐습니까? 16번 한번 풀어볼게요. 16번. 16번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액면 10만원짜리를 또 발행했다. 그죠? 사채 문제네. 그 액면 10만원짜리를 발행했네. 그죠? 10만원짜리를 발행했다. 발행. 1103466에 발행했다. 이거는 액면보다 금액이, 발행가액이 높다. 그죠? 무슨 발행이죠? 할증 발행. 이걸 뭐라 한다? 사채 할증 발행 차금. 3466원. 차이 생겼잖아. 이거는 빼는 게 아니죠. 더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할인 발행은 빼는 거고, 요 차이는 마이너스고, 요거는 더하는 거잖아. 그죠? 더한다. 차이 좀 알겠죠? 더한다. 할인, 우리 지금 할증을 했습니다. 그죠? 할증. 조심하면서 하세요. 요거는 더하는 거야. 요, 다르다고. 요거는 빼고, 요건 더한다. 그죠? 요거는 빼고, 요건 뭐 한 거죠? 된 거잖아. 그죠? 이렇게. 아시죠? 자, 이제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상가의 구한, 요거 구해볼까요? 똑같이. 액면에다가는 액면 이자율, 액면에다가는 액면 이자율 곱하고, 발행가액에다가는 유효 이자율 곱합니다. 알았죠? 액면에다가는 액면 이자율, 발행가액에다가는 유효이자율입니다. 자, 액면이자율이 몇 프로입니까? 10%인데 조심해야죠. 왜? 기간이 7월 1일에 발행했습니다. 그죠? 오늘은 12월 31일이잖아. 1년 안 되죠? 6개월입니다. 6개월. 반년. 그죠? 이런 걸 여러분들 문제를 풀면서 이런 걸 좀 체크하셔야 돼요. 1년짜리가 아니잖아. 6개월치. 그죠? 아, 이 문제는 6개월 보이구나. 무슨 말 알겠죠? 예, 7월 1일이니까. 그러면은, 연 12%가 아니고 얼마? 6% 해야지. 그죠? 6%. 그럼, 유효 이자율도 10%가 아니고 몇 프로? 5% 해야지. 반년만 해야 되니까. 반년. 아, 6개월치만 해야 된다. 왜 6개월치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금액 계산해 보겠습니다. 요거 얼마? 6,000원. 요거 계산하세요. 얼마 나옵니까? 5,173원. 요 나왔네. 5,173원입니다.
됐죠. 그러면 차이. 차액을 적어야 되잖아. 그죠? 차이. 차이 얼마죠? 예, 827원. 맞습니다. 자, 이거. 차이를 어디서 뺀 겁니까? 위에서 밑으로 뺐잖아. 우리 조금 전까지는 할인 발행은 아래에서 위로 뺐죠.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여기에서 1을 뺐잖아. 이게 크니까. 요거 빼기 이거 했죠. 그죠? 할증은 이게 크잖아. 그죠? 여기서 빼야지. 이렇게. 알겠죠? 그죠? 얼마? 큰 줄 빼면 얼마? 827원. 그럼 요 금액 얼마 나올까요? 삼각에 빼면 되지, 뭐. 3466에다가 827 빼세요. 3466에다가 827 빼니까 얼마? 빼보세요. 이런 걸 빨리빨리 계산 자꾸 연습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풀어야 됩니다. 시험장에, 그죠? 누가 풀어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2630 맞습니까? 예. 네. 자, 이제 보세요. 여기까지 됐죠? 그죠? 여기까지 알겠죠? 그죠? 자, 액면 얼마죠? 10만 있잖아. 요거, 요거 어떻게 하는 거죠? 요거, 요거. 더하고. 요거, 요거는 할인 발행은 뺐잖아. 그죠? 할증은 더합니다. 그죠? 더하면 얼마? 102639. 끝났네. 끝났습니다. 그죠? 그러니 할인이나 할증이나 결국은 더하고 빼는 차이밖에 없잖아. 그죠? 예. 같다. 그죠? 뭘 묻습니까? 묻는 말이 뭐죠? 마지막 뭘 묻죠? 사채 이자 비용 묻잖아.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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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잖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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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알겠죠? 5173원. 여기 이자입니다. 이자. 5173원이다. 답이다. 자, 이거 보세요. 이걸 좀, 요거 좀 설명드릴 것 같게 해보세요. 요거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되지. 보세요. 요거는 내가 앞으로 줄 돈이잖아. 그죠? 앞으로 내가 줄 돈. 요거는 앞으로 줄 돈이고, 할인 발행 자금이라는 거는 미리 준 돈이잖아. 준한 돈이잖아. 준 돈. 그죠? 준이자잖아. 준이자. 앞으로 이걸 줄이자. 무슨 말 알겠죠? 앞으로 줄, 미래 줄 돈이고, 이건 미리 과거에 줬잖아. 준한 거. 그래, 총 줄 돈 얼마고 하면 이거 더해야 되지. 맞죠? 그죠? 그런데 이거 보세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요거는 내가 출도 맞죠? 출도 맞잖아. 그죠? 준도인데 이게 뭐냐면은 받아낸 거거든요. 할증이니까. 받아낸, 미리 받은 거. 그럼 빼야 되잖아. 뭐면 알겠죠? 그죠? 요거는 받은 돈입니다. 받은 돈. 받은 돈. 이거 반대잖아. 그래서 자, 만약에 지금 상황기간이 여기 몇 년이죠? 상황기간이 몇 년입니까? 2년이죠. 2년. 2년 맞잖아. 그죠? 자, 이거 물어볼게요. 2년간 총 사채이자 얼마고 물었습니다. 얼마 된 거 한번 보세요. 2년간 총 사채이자입니다. 2년간. 자, 보세요. 지금, 요게 지금 몇 개월이죠? 반년이잖아. 반년에 6,000원이면 1년에 얼마? 12,000원. 2년에 얼마? 24,000원이지. 그죠? 반년에 6,000원이니까, 여기 24,000원인데, 여기 이제 줄 돈이잖아. 줄 이자. 요거는, 요거는 뭐죠? 준 돈이 아니고 받은 돈이잖아. 받은 이자. 알았죠? 그러면은 줄 이자가 이만큼인데 받은 난 이게 있잖아. 빼야 되지. 알겠죠? 마이너스 합니다. 그럼 얼마가 될까요? 2534원. 맞습니까? 맞네. 2534원 됩니다. 예. 이해하셨습니까, 이거? 요거, 잘못하면 헷갈리겠죠, 그죠? 자, 다시. 할인 발행 자금이라는 거는 내가 요걸 미리 준 돈. 알았죠? 요거는 받은 돈. 알겠죠? 요거는 다르다, 그죠? 요거는 내가 요거는, 예, 알았죠? 요거는 준 돈. 요거는 받은 돈입니다. 받은 돈. 받은 이자. 알았죠? 준도 하죠. 준 이자. 준 이자. 이미 준 거.
미리 줬잖아. 미리 성급 줬잖아. 준 이자하고 요거는 받은 이자입니다. 받은 이자. 알겠죠? 받은 이자. 그래서 줄 돈이 2만 4천인데 받은 돈이 2천을 빼야 되잖아요. 마이너스. 그래서 여기 나온다. 아시고. 이래서 이제 우리가 할증과 할인반응 이렇게 정리하면 끝납니다. 예. 사첨 문제는 요거 중심으로 딱 보시고 연습 문제 메모지 딱 풀어보면 되잖아.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하시면은 사체는 어떤 문제 나와도 다 풀 수가 있죠. 자, 오늘 우리 요거 한번 보세요. 복선 문제. 여기서는 부채를 딱 정리하면 끝납니다. 그죠? 오늘 문제 한번 보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던 겁니다. 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니까 요거 아직까지 메모 아직 덜한 거 있죠? 덜 했으면 이따 메모하세요. 네, 1번 보세요. 이따 하세요. 이건 안 지울 테니까. 1번. 1번 문제는 12월 3일 날 트럭과 토지를 교환했답니다. 그죠? 교환. 한국에서는 트럭을 구입했고, 트럭에 장부금액이 나와 있고, 그죠? 예, 그 현금도 추가 지급했다.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그죠? 예, 즉 말해서, 내 거, 네 거, 뭐, 우리가 뭐, 회사를 해도 되고, 한국에서 이래 해도 되는데, 그냥 뭐, 쉽게 합시다. 내 거, 주고, 타인 거, 그죠? 받았다. 알겠죠? 그죠? 그럼 우리 이걸 장부와 시가로 구분하자 그랬잖아. 그죠? 이렇게 구분하죠. 교환 문제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내 거니까 하고 나서 장부, 시가 이렇게 해서 금액 일단은 이제 구분하세요. 자, 내 거는 어느 거죠? 토지입니까? 트럭입니까? 내 거는? 응? 트럭 맞습니까? 내 게 트럭입니까? 트럭을 구입하였는데 트럭을 주고 트럭을 내가 줬잖아. 아, 트럭을 받았네. 그죠? 내 게 토지네. 그렇죠? 그죠? 트럭을 내가 구입했죠. 그 토지는 내 거. 그럼 토지에 지금 토지 얼마인지 금액 한번 찾아보세요. 토지 얼마죠? 요 토지가 얼마죠? 장부 얼마입니까? 안 보이네. 없네. 그죠? 없네. 여기 지금 토지입니다. 문제가 그렇잖아. 그죠? 여기 니 거 뭐죠? 트럭이죠? 장부도 없고 시가도 없네. 없네. 없습니까? 자, 트럭 값 볼까요? 트럭은 얼마짜리죠? 여기 얼마짜리? 13,000이죠? 시가 얼마죠? 10,000원짜리. 문제를 그냥 분리를 볼게요. 그럼 내가 내 것 지금 금액이 안 좋아졌다. 그죠? 이게 없네. 하여튼 이거하고 교환했는데 내가 웃돈 얼마 더 줬죠? 웃돈. 현금 얼마 더 줬죠? 12,000 줬네. 좋다, 그죠? 예. 자, 보세요. 결과적으로 이걸 주고 이걸 받아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럼 일단은 문제가 이래 나왔네. 지도가 얼마고, 이거 얼마고 물었습니다. 지도 원가. 자, 상업적 실질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랬죠? 있다. 있다 그랬네. 이상은 뭐죠? 내 거? 내 거 시가. 내 거 시가. 내 거 시가 없으면 뭐라 한다? 네 거 시가. 항상 일합니다. 알겠죠? 지금 여기 없잖아. 없죠? 없으면 이걸 이거. 만 원. 알겠죠? 여기 취득 원가가 만 원이다. 만 원. 만 원인데 현금을 또 얼마 줬습니까? 만 원 줬죠? 얼마? 2만 2천 원. 여기 답이 됩니다. 2번 정답. 2번. 우리가 내 것 시가라 원칙인데 내 것 시가 없을 때는 물어본다. 네 것 시가로 봅니다. 알겠죠? 요거 없을 때는 없잖아. 요걸 해서 만 원짜리를 내가 취득을 보되 요 만 원을 보는데 돈 지급한 데도 12,000 있잖아.
대신 얼마? 22,000원. 지도 원가. 아셨죠? 지도 원가는 22,000원이다. 이렇게 말이죠. 다음에, 2번. 정부로부터 20만원 보조금을 받아서 기계를 80만원에 취득했다. 정부로부터 기계 장치를, 그죠? 80만원짜리 취득했습니다. 보조금 받았습니다. 보조금 받았다. 그 보조금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뺀다 그랬잖아. 그죠? 보조금은 뺀다 그랬죠? 기억납니까? 보조금은 뺀다. 알았죠? 보조금은 뺀다 그랬습니다. 보조금 뺀다. 그러면 보조금 빼고 나면 취득원가 얼마? 60만원. 60만원에다가 잔존가치 없다 그죠? 연용세 몇 년? 4년. 이걸 우리가 정액법으로 상가한다면 12월 말에 강화사업이 얼마고 나누면 되겠네. 나누면 얼마? 15만원. 1년에 얼마? 15만원. 답이다 그죠? 3번 답. 3번 답. 아셨죠? 다음 3번. 기계를 100만원 주고 샀다. 우리 이건 또 뭐 가장 기본 문제네 그죠? 취득원가 강가 누계 빼고 나면은 장부 이 금액을 팔았다. 얼마 주고 샀죠? 100만원 아니지. 비용 포함해야 되잖아 그죠? 120만원에 샀다가 얼마에 팔았죠? 90만원에 팔았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감가상각비 계산하면 된다 그죠? 감가상각비를 보세요. 증액법이니까 증액법은 취득원가 120만원 잔존가치는 10%죠? 12만원 빼고 나누기 몇 년입니까? 10년. 1년에 얼마죠? 1년에. 예, 10만 8천 원 나왔네요. 그죠? 10만 8천 원인데 몇 년이 지났습니까? 2년하고 6개월이죠. 2.5. 2년 6개월이니까 2년 6개월 뭐라 하자? 2.5 계산할 때, 그죠? 얼마죠? 네? 예? 얼마? 얼마 나옵니까? 10만 8천 원 곱하기 2.5. 27만 나오지. 그죠? 27만 원. 나왔습니다. 그죠? 요거 빼고나면 장부 얼마죠? 아니지. 요거 뺀데 뭐 230이 아니지. 빼야지, 빼야. 빼면 얼마? 93만 원이죠. 그죠? 요걸 요래 팔았습니다. 93만 요래 팔면 손해봤잖아. 얼마? 3만원 손실. 그죠? 답 3만원 손실. 5번이 답입니다. 그죠? 다음 4번 문제. 4번 문제는 이거 마찬가지네. 그죠? 4번도 우리 처분 손익부로니까 요 모양 그대로 해볼게요. 4번. 4번입니다. 취득 했다가 감가상각 하다가 장부금액 이걸 팔았다. 처분 얼마 주고 샀죠? 10만원. 10만원에 샀다가 얼마에 팔았죠? 4만원에 팔았다. 그런데 감가상각을 해야 된다 그죠? 이걸 무슨 법을 하라 그랬습니까? 이중체감법. 이중체감법. 이 방법 이중체감법이다. 그죠? 자, 이중체감법은 우리가 정률을 구해야 됩니다. 율, 비율. 비율 어떻게 구한다 그랬습니까? 비율은? 이중 보세요. 이중은 연수분이 이해한다 그랬죠? 연수가 몇 년입니까? 5년이죠. 5분이 하면 얼마? 40%죠.
40%. 자, 그럼 보세요. 지금 3년 동안 해야 되잖아. 3년 동안, 그죠? 해야 되죠? 3년 동안. 3년 치니까. 에? 3차 연도 말했으니까. 그러면 자, 보세요. 1차 연도는 미상각이 얼마? 10만원이지. 그죠? 취득한 거잖아. 10만원에 몇 프로? 40%. 0.4. 하면 얼마? 4만원이죠. 강화상각비가, 그죠? 그 2차 연도는 여기서 빼야 되지. 마이너스. 빼면 얼마? 6만원. 6만원에 40% 하면 얼마? 24,000원. 그죠? 그 다음에는 또 6만원 빼기 24,000원. 빼면 얼마? 36,000원이죠. 여기 몇 프로? 40%. 얼마? 14,400원. 그럼 이제 요 누계 더한 거 얼마죠? 78,400원. 누계니까 78,400원. 빼고 나면은 장부 잔액입니다. 10만 원에서 78,400원 빼고 나면 얼마? 21,600원. 그죠? 21,600원을 4만 원에 팔았다. 21,600원짜리를 4만 원에 팔았다. 이익 얼마? 18,400원. 정답. 2번 정답. 2번 정답. 이해됩니까? 예. 할 수 있겠죠? 이중채감법. 예. 다음 5번 문제. 5번 보세요. 5번. 5번은 공장 부지로 토지를 구입했다. 그러면 토지 50만 원 구입했다. 토지와 건물에 들어갈 돈 얼마고 무슨이다, 그죠? 그러면은 토지에 50만 원 들어가고 그 공장 부지를 사왔습니다. 박서 보세요. 토지 매입에 따른 수수료 및 등기 비용, 이건 어디 간다? 토지 원가. 건물 설계비, 건물 설계비 어디 가고? 건물. 구건물 철거에서 발생한 고철 매각 대금이다 그랬습니다. 구건물 철거할 때 고철이 있었다, 그죠? 그거는 수익이죠. 마이너스. 신축 공사 원가 들어갔습니다. 그거는 뭐죠? 건물. 구건물 철거비 어디 가고? 토지. 끝났니? 그죠? 그럼 요거 더하고 빼면은 토지 얼마? 55만원. 건물이 얼마죠? 510만원. 55만원과 510만원. 답은 몇 번? 5번. 5번이 답이네. 그죠? 됐죠? 다음 6번. 6번 문제. 6번.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했다. 아, 이제 6번, 6번. 예. 6번은 6번 문제 하고요. 6번에 보니까 매출원가 계산하죠. 어, 이거 매출원가 나왔다. 이거 해야지. 아, 이거구나. 요 매출원가 딱 감 와야죠, 그죠? 이런 게. 요 들어가는 건 뭐죠? 기초. 여기는 매입. 여기는 기말. 여기 감이 딱 와야 됩니다. 그죠? 아, 이 상품 계정이구나. 그죠? 여기서 매출원가 구해봐라. 했잖아. 매출원가 구합니다. 자, 박수 보세요. 주어진 거. 좀 어렵습니다. 6번은. 이게 여기서 제일 어려울 건데, 그죠? 6번. 기초재고는 4,200원. 여기 4,200원. 다음, 매입액은 53,000원. 됐죠, 그죠? 기초는 4,200원, 매입 53,000원이다. 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기말이 뭐라 그랬죠? 이게 뭐죠? 장부. 장부를 그랬잖아. 그죠? 장부, 장부입니다. 알겠죠? 장부, 장부. 그 장부가 얼마죠? 장부가 K
계속 기록법이잖아. 장부에. 서른 개입니다. 서른 개 한 개 얼마? 200원. 얼마? 6,000원. 이게 장부란 말입니다. 알겠죠? 계속, 장부에다 계속 기록하지. 그죠? 요게 뭐 6,000원이다. 6,000원? 그 이거 얼마? 몇천 거 알 수 있겠네. 얼마? 요거 더하고 빼면 되잖아. 그죠? 얼마? 5만 1,200원. 몇천 원가? 그죠? 여기까지 일단 구해놨습니다. 답은 아닙니다. 그죠? 아직 답은 아닌데. 아직 더 해야 되죠. 그죠? 일단은 구해놨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요게 지금 장부가 있는데, 그거 또 보니까 또 뭐가 있죠? 실지도 있죠? 시가도 있네. 이걸 알아내야 됩니다. 실지와 시가 있다는 거. 왜? 그거 보니까 실지 재고 조사를 하니까 26개 했죠. 시가는 얼마? 195원. 알겠죠? 다시. 300개 한 개당 원가는 200원이죠. 시가는 26개 한 개 얼마? 195원이란 말입니다. 알았죠? 예, 그러면은 실지는 뭐 곱하기 뭐 해야 되죠? 실지는 요거는 지금 30개 곱하기 얼마 했죠? 200을 했죠. 요거는 실지는 몇 개? 26개잖아. 26개 얼마? 아니지. 200은 해야지. 실지도 원가잖아. 장부도 원가. 실지도 원가입니다. 그죠? 원가. 예, 그럼 얼마? 5,200원입니다. 자, 요거 요거 시가는 한 게 얼마라 그랬습니까? 195원이죠. 몇 개? 실지 몇 개? 26개. 이란다 그랬잖아. 그죠? 그럼 여기 이제 26개인데 실지는 시가는 195원이다. 계산해 보세요. 얼마 나오는지. 얼마? 네, 5,070. 이렇게 세 개를 환산할 수 있는 거. 우리 요거는 시작할 때 했잖아. 그죠? 장부에는 원가, 실제도 원가, 시가에다가는 실지. 아셨죠? 예, 네, 그래서 거기 나왔다. 일단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알았죠? 자, 이제. 자, 이제 넘어갑니다. 자, 이제 지울게요. 보세요. 요 차이가 얼마죠? 800. 무슨 손실? 간모 손실. 간모지. 요거는 무슨 손실? 평가 손실. 아셨죠? 예, 나왔죠. 그죠? 그럼 간모 손실 800원. 요거 차이니까 평가 손실은 130원이다. 자, 이제 이 간모와 평가 손실을 어떻게 하라 하는 말이 그 나왔죠? 아래 보니까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죠? 재고 간모 중에서 두 개와 평가 손실은 원가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간모가 지금 몇 개죠? 네 개잖아. 서른 개가 26개 되어 있으니까. 그죠? 네 개니까 그 중에 두 개니까 보세요. 간모가 여기 네 개가 800원이면 두 개는 얼마? 400원. 400원이겠지. 400원은 원가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요 중에 400원은 원가성이 있다. 그죠? 그리고 평가 손실은 모두 다 들어간다 그랬네. 얼마 들어가고? 130원 들어가고. 이렇게. 간모 중에서 두 개. 여기 지금 간모가 네 개잖아. 서른 개가 26개 됐으니까. 그죠? 그 중에 두 개니까, 네 개가 800원이니까 두 개는 얼마? 400원. 원가성이 있다 그랬잖아. 보라스. 평가 손실은 130원 나와 있죠. 그죠? 요것도 원가성이 있다 그랬으니까 보라스 해야 되죠. 그러면은, 이제 요거 얼마고 무섭니다. 얼마고 51,200원에다가 130원 더하고 400원 더하면 얼마죠? 51,730원. 1번 정답.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해는 되죠? 그럼 꼭 여러분들이 또 반복 한번 해보셔야 되겠다. 그죠? 그렇죠? 반복해서 이해를 하시고, 간모 손실과 평가 손실 중에서, 요 중에서 반, 요거 몽땅은 원가서 이따가 들어갔잖아. 얼마고, 그죠? 됐죠? 자, 이제
7번. 수익적 지출을 자본 지출로 처리한다. 그죠? 수익적 지출은 뭐죠? 비용이죠. 비용을 뭐로 처리했다? 자산으로. 이 말이잖아. 그죠? 비용을 자산 처리한 겁니다. 비용을 자산,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잘못 처리했다 그랬습니다. 비용을 자산 처리했다. 그 비용은 커졌습니까? 작아졌습니까? 비용을 자산 처리했으니까. 비용은 작아졌지. 자산은 커졌다. 비용이 작아지면 반대로 이익이 어떻게 되죠? 커지죠? 자산이 이익이 커진다. 그죠? 이익 커지는 뭐라 했다? 가공이익이라 그런다 그랬죠? 여기서 답을 찾으면 되겠네. 그죠? 1번. 이익이 과소. 틀렸네. 과, 대사나. 이익이 작아야 법인세가 작아지죠. 2번도 틀렸고, 3번 비밀정리금 아니고, 4번 가공이, 맞네. 정답. 4번 정답입니다.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아니죠. 이익이 커진다. 그죠? 이렇게. 답은 4번.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죠? 예. 오늘 우리의 무형자산, 투자 부동산, 그리고 부채까지 오늘 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자본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이래서 꼭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는 다시 한번 복습하셔야 됩니다. 자꾸 반복하시고, 예, 구정 잘 보내시고, 설치고 봅시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